복중관계는 속살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금방 말했던 제재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안 도와줄 것인가? 그것은 맞는 얘기고 또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라는 것은 중국 정부 차원에서 정책 차원에서는 제재를 충실히 집행하고 있다. 왜? 중국은 시진핑이 우리는 또 시진핑 이전에서부터 우리는 중국이 평화롭게 부상한다. 우리는 중국은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부상한다. 책임 있는 대국이라는 것은 국제의 룰을 지킨다 이런 얘기죠. 유엔의 룰을 지킨다. 더군다나 이것이 중요해진 것은 지금 미국 국제의 룰을 원래 잘 지켰던 모범생이고 정말로 모든 그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바라봐야 될 모범으로 봤던 미국이 요즘에 트럼프의 미국이 질서를 안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어떤 경쟁 심리, 미국과의 어떤 미국의 대안적인 지도자 역할,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는 룰을 지키는 국가야. 우리를 믿어야 돼. 미국은 기울고 있고 중국은 부상하고 우리는 평화롭게 부상하고 있고 우리는 뭐 깡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룰을 지키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협력하면은 미국하고 협력하는 게 우리랑 협력하면 도움이 되는 거야. 이러한 담론을 생산하는 것이 중국인 굉장히 중요한 차원이고 그것이 바로 여기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보고 오면은 아 중국이 모범생이 있구나라고. 하지만 이것은 half of the story. 딱 얘기의 딱 절반이에요. 북중 간에는 공개되지 않는 많은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은 외부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서도 김정은이 왔을 때 중국이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지만은 적어도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 중국은 김정은에게 많은 선물을 줬어요. 뭘 줬는지, 어떠한 항목이었는지, 또 이것은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고 아마 영원히 공개되지 않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매번 줬어요. 이것은 냉전 시대도 그렇고 지금까지도 그렇고 관례적으로 중국은 사회주의의 큰 형님 역할로서 못 사는 동생, 사회주의 국가 동생이 오면은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도 그렇고 지금 계속 줬어요. 그 관례는 계속 물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공개되지 않을 거, 일부는 공개될 수도 있고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고 심지어 일부는 우리는 준비만 해놓고 지금 대북제재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시간을 봐가지고 예를 들어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뭔가 잘 되면 시기를 봐서 적절한 시기에 우리가 그때는 우리가 좀 노출시키는 공개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